오늘 말씀 와프터치 4월 9일자 말씀입니다. 실제 자신과 가상의 자신을 잘 알아가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을 풀 때 내가 문제를 풀기 전에 시험지 문제를 보고 내가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 한번 예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적을수록 메타인지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놓치게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한 나와 실제 내가 클수록, 괴리감이 클수록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역대상은 그런 괴로운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 때문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포로 시절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 왔는데 지금 와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상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과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은 사실 괴리감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괴리감이 너무 커져버려서 우리는 그것을 줄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그 괴리감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백성의 모습은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 괴리감을 점점 줄여줍니다. 그들이 과거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자손에게 성전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에게 일을 줍니다. 그것도 다윗도 하지 못했던 일을 맡깁니다. 그것을 지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 그들은 다시 한번 실감했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초라하지만, 우리는 초라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초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자신에 대해서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은 나에게 일할 능력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면 강해집니다. 다윗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들이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나에 대한 인식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메타인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를 과대포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요. 또한 또 나를 과소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사랑받고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집안을 돌보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지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내 모습이,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하등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폐허에서 막 벽돌 하나 쌓는 것 같은 그런 무의미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정도로 허탈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성전 짓는 일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그 성전 만드는 벽돌 한 장의 삶이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솔직히 회사 바뀔 것 같지 않고요. 남편 안 바뀔 것 같고, 자식 안 바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그 괴리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는 것으로는 안 바뀌지만 내가 했던 그 조그만 순종과 하나님의 손이 만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자손에게, 즉 우리에게 그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